예, 오늘은 며칠 전 고 최상병 어머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. 저희들도 그 절절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서 고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까지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질문이나 이런 건 이따가 내려오셔서 백불하실 때 하시고. 하나 더 빨리 들어갈게요. 네. 이쪽, 이쪽. 네. 예. 네, 며칠 전 최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철저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달라 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은 고 최상병 어머님의 공개 서한이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청을 방문해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고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. 이 과정에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.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경찰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지? 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.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본인들도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당시 희화 대대장에게 최상병 장례식을 못 가게 했다거나 아니면 또 법원에 군인은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?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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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일찍.